피부 관리도 하고 뭐 레이저도 하고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점점 심해지기만 한다고 피부과에 오셨던 분 중에 질환 같은 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오돌도돌 올라오는 것들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어릴 때는 여드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생겼어요 하면서 오시거나 아니면 여드름인 줄 알고 막 짰는데 더 커졌어요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여러 가지 피부병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드름으로 오해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드름은 피지샘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가 많이 분비하는 부위에 그런 피부에 생기는 그런 염증이에요. 사실 두 개가 되게 혼동되기가 쉬운데 조금 생기는 모양도 다르고 뭐 치료법도 당연히 다르고 예후도 다르고 되게 다른 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은 이제 코 주변, 우리가 T존이라고 부르는 뭐 미간 주변이나 코 주변, 입 주변 같은데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 심해지면 이제 볼록볼록 염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드름처럼 많이 보여요. 이게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홍조처럼 좀 피부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에 맞는 치료가 또 필요하겠죠. 그거 외에도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 피부에 생기는 뭐 접촉 피부염 같은 그런 단순한 습진 질환들도 심할 경우에는 붉어지면서 오돌도돌 염증처럼 보여서 여드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진료실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다면 아예 다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막 뾰루지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이제 코에 크게 종기가 나거나 뭐 볼에 이렇게 크게 종기가 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여드름이라기보다는 피부에 그냥 가벼운 감염 때문에 생기는데요. 간단하게 염증 주사를 맞으면 해결이 쉽게 돼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피부과에 오셔서 염증 주사를 맞고 간단히 해결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당장 피부과에 올 수 있는 사정이 안 된다면 뭐 집에 있는 그냥 후시딘 연고나 뭐 에스로반과 같은 그런 항생제 연고 같은 거를 조금 바르면서 시간을 조금 지켜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기처럼 뾰루지처럼 올라오는 거 말고 이제 피부 속에서 만져지는 이제 그런 돌덩이 같이 만져지는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종기들도 있는데요. 표피 낭종이나 아니면 뭐 모기질종 같은 그런 양성 종양인 경우가 흔한데요. 뭐 간단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주사라든지 그런 좀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진료실에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대부분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좁쌀 여드름도 이제 특히 성인 여자분들 화장 자주 하시고 세안도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흔하게 생기는 질환인데 사실 얼굴에 좁쌀처럼 올라온 게 다 좁쌀 여드름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편평사마귀 같은 게 있는데요.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 생긴 모양은 사실 좁쌀 여드름이랑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좁쌀처럼 볼록볼록한 게 올라오는 것들이 막 심하게는 막 50개, 100개씩 얼굴을 뒤덮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레이저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짜거나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한관종이라든지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부르는 조그맣게 생긴 양성 종양들이 얼굴에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개수는 여러 개고 볼록볼록하기 때문에 마치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깊숙한 층에 이제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양성 종양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짜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건드리는 것보다는 역시 진단이 먼저 제일 가장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뭐 잘 알고 계시는 비립종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다발 피지낭종이라고 피부에 오돌도돌하게 생긴 것들이 여러 개가 깔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부 깊숙한 층에 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기게 되고 그냥 짜면 잘 안 나오는데 구멍을 내서 이렇게 짜게 되면 되게 손쉽게 나오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흉터도 생기지 않고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사실 여드름이랑 가장 혼동되는 피부과 질환이 있다면 저는 주사라고 생각해요. 이제 주사라는 질환은 뭐 장미진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로자시아라고도 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용어로는 안면 홍조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여드름과 이 주사, 안면 홍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드름은 어릴 때 더 심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주사는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요. 얼굴이 붉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사실 주사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콘텐츠를 한편 제작해야 될 만큼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심해지면 오돌도돌 여드름처럼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드름처럼 안에 고름이 차 있거나 짜서 뭐가 나오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피부가 더 붉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만성질환이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을 받고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여드름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모낭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낭이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서 모낭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생긴 모양은 여드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거고 모낭 주변에 주로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게 되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면도를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의 뭐 턱수염이나 코수염 주변으로 이렇게 염증이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드름처럼 안에 농이 차기도 하고 짜면 뭐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모낭염으로 진단만 잘 된다면 그 원인이 되는 세균에 맞춘 그런 항생제를 사용한다면 뭐 치료는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원인이 뭐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균이다 그러면 이제 곰팡이균을 해결하는 그런 항진균제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모낭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모낭충이라는 건 이제 모낭 주변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재균, 즉 누구에게나 있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세균을 말합니다. 특정한 환경에서 세균이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이제 모낭충증이라고 부르고 생긴 모양도 마치 여드름처럼 볼록볼록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낭충증이라는 걸 제대로 진단만 한다면 그거에 맞는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흔한 질환은 아닌데 이제 피부에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리에 봉화지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조지겸이라고 부르는 게 얼굴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안쪽에 생기는 세균 감염인데 진단만 빨리 되면 빨리 항생제로 치료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지만 치료가 지체되게 되면 뭐 발열이나 뭐 오한이나 뭐 두통과 같이 전신적인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피부 괴사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1년 이상 막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약도 먹고 뭐 피부 관리도 하고 뭐 레이저도 하고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점점 심해지기만 한다고 피부과에 오셨던 분 중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특수한 림프구 질환 같은 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5L이라고 불러서 피부에 림프구가 침투해서 생기는 좀 특수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조직 검사만 잘 돼서 이제 림프구 질환인 게 진단만 잘 된다면 또 그에 맞는 약을 사용하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드름이라고만 생각해서 집에서 그냥 짜거나 자가 치료만 하거나 여드름 치료만 하셨으면 이런 질환이 있는 줄을 모르셨을 텐데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볼록볼록하고 여드름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여드름은 아니니까 혹시나 너무 잘 낫지 않거나 답답하거나 하신다면 그럴 때는 꼭 피부과 전문의한테 오셔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